안녕하세요. 수펀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근데도 아침에는 아직도 여전히 추워요. 오늘 아침에도 서리가 내렸더라고. 서리가 내렸어? 따뜻하니까 금방 녹아졌어요. 근데 하우스 안에는 많이 덥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철도 시작됐고 이제는 하우스에도 뭐 이렇게 뒤에다가 여러 가지를 심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비닐 멀칭을 한 곳 양쪽으로 해서 네 줄, 그리고 가운데는 각종 채소들 이렇게 이제 심으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두릅을 만들고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기 전에 점작 테이프를 깔고 시험까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다 시험까지 하고서 밭을 준비를 해놨어요. 작년에 이렇게 이제 하우스 안에다가 오이라든가 고추를 심기 전에 진딧물이 안 생기는 이렇게 농약을 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농약을 안 쓰고 다른 유기농 자재를 하나 쓰려고 하는데, 밭을 일구고 비닐멀칭을 하기 전에 이 안에다가 뿌려주고 비닐멀칭을 하고 심으면은 확실히 진딧물 이런 것들이 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비닐멀칭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는 벌써 그 유기농 자재, 해충도 예방해주고 병연균도 예방해주는 하나로 두 가지를 해결해준대요. 원래는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따로따로 하지. 그래서 그 살충제, 살균제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와, 신기하지 않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위퍼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토양의 해충, 병용균 한 번에 싹. 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더 점점 편해지네.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비료도 비료만 하지 말고 비료에 유기질이 있어서 하나만 하면은 거름도 안 하고 비료로 다 대체가 되는 그 일전에 뭐 그런 것도 하나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도 진짜 농부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네. 그러니까 말하는 건 다 이루어지네. 그래서 얘는 파종 전에 뿌려도 되고 뿌리고 나서 밭을 격운해서도 써도 돼요. 그래서 살충을 해주는 것은 고삼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병원균은 백리향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병원균에도 좋고 벌레도 쫓아주는 아주 그런 특이한 아주 양 진짜 좋은 제품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닐 멀칭을 하기 전에 뿌렸지만은 만약에 밭을 일구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래알처럼 생겼어요. 오, 진짜 흑색깔하고 똑같아서 구분이 잘 안 되지. 완전 모래 같아. 이제 이렇게 쓰면 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 이렇게 그냥 흩어 뿌리게 하네. 저희는 여기다가 지금 열무를 이제 심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열무를 심기 전에 이렇게 뿌리고. 뿌리고 나서 이렇게 살살 섞어줘. 이러면 끝이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추를 심거나 열무를 심거나 할 때 이렇게 밭에다가 흩어뿌린 다음에 이게 흙이랑 섞어줘서 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져, 이게 모판이 있어, 이렇게 모종이. 모종에다가 얘를 뿌려. 뿌려가지고 심으면은 여기에 다 이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갱이들이 흙에, 밭에다가 그 모종을 갖다 이렇게 심으면 돼 이제. 그게 뭐 세 가지 방법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경운할 때 하고, 비닐 멀칭 하기 전에 위에다 뿌려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모종에다가 뿌려도 되고. 근데 모종에다가 만약에 잊어버리고 못 뿌렸을 때는 어떻게? 나중에 위에다가 파종하고 난 다음에 흙에다가 뿌리면 되지. 아, 심고 나서 그 채소 그 주변으로 뿌리면 돼. 그러면 요거는 한 번만 뿌리면 되는 거야? 주기적으로 뿌려야지 영원한 건 없어요. 농약도 그 무슨 게 다 주기적으로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한 번만 뿌리고 나면 그냥 여기 어떡하라고. 얼마나 야 농사가 게을러지겠냐. 그러니까 진딧물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 하우스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 그치. 진딧물 뿐이 아니고 흰가루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요. 흰가루병에도 괜찮아? 여기에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병원균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꼬추에 탄저병도 막 그림 그려져 있고, 어? 여기 딸기에 무슨 곰팡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많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골타서 열무를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열무 약 안 하고 먹을 때까지 할 수 있겠네.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제 열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때 한번 또 뿌려주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유기농자재라서 뿌리고 다 바로 먹어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고삼 추출물과 백리향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오, 괜찮다.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식물이 막 흡수하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는 살충, 벌레들을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식물에 바로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심어주면은 올해도 진딧물이라 벌레 그리고 더 효과적인 거는 이제 병용균까지 예방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거 있잖아. 우리 여기다가 막 오이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잖아. 특히 오이가 그 하얀색 하얀 가루, 흰가루. 흰가루 그게 되게 많이 오잖아. 그거 없어질 그거 되게 기대된다. 그러니까 녹균병에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녹균병? 오이 이파리가 하얀색 끼는 것도 심하지만은 노란색이 막 생기면서 맞아. 이파리 가장자리가 죽어가잖아. 녹균 그런 거에도 효과가 있었으면은 대박이겠대. 올해는 완전 기대해보고 농사를 접으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하우스 안에서는 그 농약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게 제 희망 사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뭐 님케이크라든지 님오일이라든지 이런 유기농 자재를 계속 썼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작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심어놓은 거는 내가 그냥 아침에 돌아다니다가도 막 따먹는 것들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왔을 때 우유 하나도 그냥 따먹고 토마토도 그냥 막 주워 먹고 이러는 것이어서 가급적이면은 농약을 안 쓰려다 보니까 이제 유기농 자재를 자주 찾고 있거든요. 네. 요 스위퍼가 진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봉이야 따봉. 좋지. 우선 벌레하고 진딧물 이런 것만 없애주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올해는 요 놈한테 하우스 안에 농사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오, 하우스 안에 진짜 덥다. 여기 온도계가 있어? 30도가 다 돼가네. 그러네. 지금 여기에는 뭐뭐가 있지? 여기, 얘는 이제 파프리카. 여기는 이제 그 오이, 수박. 얘는 상추. 상추 쌓았어요. 상추 쌓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뽑았었어. 여기다가 옮겨 심으려고. 그리고 쟤는 수박. 참외, 호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곧 밖에다 심고 안에다 심을 것들이네. 밖에다가 심을 때는 서리가 내리니까 가급적이면 천천히 심으시고 하우스는 이게 가온을 해주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도 많이 추웠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건강 조심하시고 텃밭이 채소들로 풍성해지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